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봤죠? 보셨어요? 근황올림픽이랑 막 저희 에스콰이어랑 다 인터뷰뿐이지만 아직 노래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많이 봐주시고 되게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형 왓썹 안녕 랩 멋있더라 좋아요 눌렀어. 왜 우울하세요? 아 배가 너무 그날? 그날이 뭐예요? 그날. 아,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여기 이런 이상한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 아, 저희 지금 머리가 많이 더벅해져가지고. 머리가. 요즘 약간 그. 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을 너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예. 제 감성에서 그렇게 벗어 뭐야? 재밌는 얘기 뭐 있나? 재밌는 얘기가 있나? 아, 오빠 어디에요? 저 지금 회사, 저희 회사 연습실에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막 댓글들이 너무 좋은 댓글들이 많아서 저 저번에 Q&A에서 배우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인데 오디션 보다가 떨어질까봐 못하겠어요. 오디션 보다가 떨어질까봐 못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떨어질까봐 못하겠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떨어질 걸 각오하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보면 전부 다 많이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고 어차피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다 떨어져요. 한 번, 두 번, 열 번, 스무 번 다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배우님들도 엄청 많이 떨어지잖아. 그냥 겁먹으면 안 돼요. 오디션 보는 분들은 진짜 겁먹으면 안 돼. 기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여러 번 부딪혀 봐야 되고 경험이에요. 경험. 오디션은 무조건 경험인 것 같아요. 알잖아요. 나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해봤잖아. 그래서 저는 알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그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근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자감. 두 가지의 근자감이 있잖아. 첫 번째 근자감. 근거가 없는 자신감. 두 번째 근거가 있는 자신감. 근데 그게 계속 가다 보면은 근거가 있는 자신감으로 되죠.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왜냐면은 많은 오디션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 생기죠. 에서 나오는 노하우도 있고 뭐 그거로부터 뭔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나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항상 뭐 오디션 볼 때나 이럴 때 되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네. 그때는 어쨌든 경험도 없었고 더불어서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 어느 정도의 경험도 있고 노력도 님 식단 관리하세요. 식단 잠시만요. 식단 관리하세요. 전보다 더 샤프해진 느낌이 드네요. 식단 관리는 안 하고요. 그냥 막 그 스케줄이 있거나 뭔가 카메라를 받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끼를 막 뭐 통밀빵 뭐 이런 거로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먹어서 약간 저 자신한테 약간 학대를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야만 이쁘게 나오니까 아프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먹어야 할 하루 동안 먹어야 할 칼로리 양의 한 3분의 1 정도만 드세요. 그러니까 그 1일 1회씩을 완벽하게 막 엄청 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1일 1회씩을 되게 소량으로 드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프게 돼 있어. 아니, 2, 3일을 그렇게 먹으면 아파. 내가 막 손도 달달달달 떨리고 아파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요즘에는 참 이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나이를 좀 먹으니까 살 빼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립밤 좀 이거 립밤 이거 되게 립이야. 편의점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립밤을 자주 바르는 이유가 제가 습관이에요. 이게 막 입을 막 계속 막 이러면서 막 습관적으로 이걸 자주 해서 입술에 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가만히 있으면 되게 아파 보여요. 이제 맞아요. 진짜 나이 들면 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지금 이제 32살인데 그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내 주변 친구들 이게 여자랑 남자랑 좀 달라. 여자랑 남자랑 좀 다른데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는 약간 좀 몸이 가고 남자는 약간 몸이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들은 몸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가 나온다거나, 그죠? 뭐 배가 막 이렇게 나온다거나, 막 이렇게 막 뚱뚱해진다거나, 막 축축 처진다거나 살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면은 그 전체적으로 간다거나. 뭔 말인지 아세요? 근데 여자들은 또 몸은 잘 안 가. 옛날 같진 않아요. 이게 여자분들은 뭐 좀 되게 좀 옛날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되게 한국 여자들 되게 독하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막 그 관리하는 거에 대한 막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되게 막 막 살 빼야 돼, 뭐 해야 돼, 막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서, 막, 몸이 가고 막 이런 친구들 막 많이 못 봤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 근데, 남자는 몸 가는 애들이 많아. 남자는 몸 가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여자들은 살찐 애들이 진짜, 살쪄서 막, 와, 저 왜 이렇게 살쪘냐. 이런 애들 거의 없는데, 남자들은 진짜 좀 많아요. 내 친구들은. 많아.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강박증이라는 게, 그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게 싫어서 어떤 살찌는 그 느낌 자체가 싫어서 피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잘 지내는 외국인 친구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남자는 배부터 나와요. 맞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이게 직업 특성상 저희 쪽이나 이렇게 뭔가 이쪽을 하는 친구들은 약간 좀 다 어려 보이긴 해. 맞아. 그런 것 같아. 특히 댄서 형들, 댄서 형 누나들은 진짜 다 어려 보여. 진짜 앵간한 연예인들보다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러지? 그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연예인들보다 왜 댄서들이 더 어려 보이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 그거 진짜 신기해. 그게 진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댄서분들이 더 어려 보여. 직업 영향은 진짜 확실히 커요. 뭐 몸을 움직여서 그런 그것도 있고, 몸을 하도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운동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생활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다. 맞아. 댄서들도 보여지는 직업이고 동시에 계속 몸을 움직이니 그거 자체가 이제 관리가 되는 수가 있겠다. 왜 대학원생들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사회 나가서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좀 어려 보이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있구나. 또 대학원생들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대학원생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일이니까. 곰방화. 그럼 제가 외국인 친구 되어줄게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안경 돌 수 있나요? 도스요? 도스 없지요. 알도 없어요. 근데 운동이 좋죠. 운동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운동 해주세요.
아, 드디어 알려주시네. 도스 질문에서 10번 했는데 나도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해요. 도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에스콰이어 어땠나요? 긴장되냐? 뭐 긴장되는 건 없어요. 아이, 봐, 얼마나, 뭘 얼마나 했는데 긴장을 해요. 안 하지. 긴장 아예 안 하지. 식단 한 달째 주 2회 PT 받는데, 주 2회 PT 받는데 왜 죽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요. 더 단단해지세요. 더 단단해지셔야지. 지금은 힘들 수 있지. 아,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식단을 안 해요. 왜냐면 나는 먹는 거에 행복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저는 식단을 잘 안 해요. 그리고 헬스 같은 것도 안 하고 차라리 그냥 그냥 운동을 하지. 뭐 복싱이나 이런 건 운동을 하지. 그냥 뭐 식단을 하면서 뭘 먹고 헬스를 해서 뭐 어디 뭐 대회를 나가고 주사를 맞고 이러면서까지 제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고요. 내일 백신 맞으러 가는데 알레르기 있어서 걱정돼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어, 괜찮나? 알레르기 있으면? 토비님 안녕하세요. 라방 끝나고 뭐 하실래요? 집으로 바로 가야죠. From Thailand. 페노메코님이랑 작업해주세요. 동욱이랑 저랑은 음악적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전 살 안 찌는 체질인데 맨날 얘기하니까 없던 뱃살이 생겼어요. 울디. 약간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나는 먹는 대로 쪄요. 올림픽 복싱. 올림픽 복싱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싱을 하는 걸 좋아하지, 보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UFC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종합격투기를 좋아해요. 복싱보다는 종합격투기를 좋아합니다. 좀 더 살찌는 걸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맥주. 그렇죠. 혹시 바프 찍어볼 생각? 저는, 그러니까 바디 프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취감이잖아요.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약간 어떤 성취감이잖아요. 근데 저는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성취감을 느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서 뭔가 식단을 하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진 않아서. 근데 저는 그것도 뭔가 좀 학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몸에 대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아, 의원님이랑 케미 많이 보여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할 겁니다. 당신 바쁘지겠으면 난 누나로 봅시다. 아, 몽짱 우태영.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막 비관하는 건 아닌데 막 주사 맞고 막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호르몬적으로는 그러니까 호르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막 많이 안 좋아지셔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많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욕심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게 학대잖아,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대한. 진짜 엄청 화학적 학대. 아, 그런 거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좀, 아, 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지. 그러니까 운동이든 취미생활이든 자기가 그러니까 즐겁게 자기가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않게만 자기가 뭐 그게 뭐 운동 선수가 아니라면 막 무리하면서까지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무리하면서까지 하는 사람들이 보면 좀 안타까워요.
오히려 진짜 악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복싱 이제 아직 1년 안 됐죠 저는. 모든 일은 적당히 즐겁게 한 8개월? 복싱도 이제 8개월? 8개월 됐죠.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적당히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복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있어서 복싱도 그런 거고 저는 식단 안 해요. 저는 원래부터 식단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식단을 안 해요. 네, 복싱에 진심인 사람. 그러니까 저는 UFC 격투기에 되게 열렬한 팬입니다. 엄청. 엄청 팬입니다. 꽤나, 그러니까 그 UFC 뭐 격투기 기술에 대한 뭐 이 선수들에 대한 뭐 체급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막, 와, 진짜 박식하다. 뭐 이 정도로 막 도파게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근데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 그 이상으로는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되게 좋아해요. 누구 제일 좋아하냐고요? 격투기 선수야? 좋아하는 UFC 선수 체급별? 체급별로?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내가 이거 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 좋지. 내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아 맥그리거 선수 근데 좋죠. 맥그리거 선수 좋은데 아 가슴이 아프지. 한풀 꺾여 버려서 맥그리거 선수가 한풀 꺾여서 그러니까 한풀 꺾였어요. 맥그리거 선수가. 그러니까 보통 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어떤 종목이든 다 그 전성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성기라는 게 있는데 맥그리거 선수는 아쉽게도 제가 봤을 때는 전성기를 지나버린 것 같아요. 전성기를 지나버려서 좀 아쉽게 됐지만 옛날에 맥그리거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일단 라이트급에서는 더스틴 포일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맥그리거 선수랑 3차전을 해서 벌써 맥그리거 선수를 두 번을 연속으로 이긴 더스틴 포이리에 선수가 선수를 라이트급에서 제일 좋아하고요. 미들급에서는 굳이 좋아하는 선수가 없고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얀 블라코비치 선수 지금 현재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죠. 제일 좋아합니다. 축구나 야구를 안 봅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웃기죠. 그러니까 그죠. 이 비주류 종목인데도 UFC를 제일 좋아해요. 네 댓글이 보이면 미소를 지으세요. 저는 맥그리거 선수는 예전에 맥그리거를 보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냥 그 조제 알도가 그렇게 지나간 것처럼 좋아하는 선수긴 한데 그러니까 그 좀 뭐라 그럴까 저는 타격가를 좋아해요. UFC를 보면 스트레스 풀려요. 나도 봐봐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예, 스트레스 풀려요.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올림픽 말고 좀 합입 좋아. 그러니까 합입을 저는 좋아하는 게 격투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고 합입이 가지고 있는 이 뭔가 스포츠맨십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멘탈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어떤 자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UFC 선수랑 술 한잔하기. 이찌랑 저녁 먹기. 좋아하는 UFC 선수랑 술 한잔하기.
좋아하는 GFC 선수랑 싸는 줄 알았지. 나 그 정도네, 벌써. 바로 그냥 좋아하는 UFC 선수랑 술 한잔하게 나와버렸네요. 좋아하는 UFC 선수랑 술 한잔 할래요, 그냥. 저희 올림픽, 인스타를 통해서만 봤어요. 아, 올림픽이다. 왜? 아, 나 올림픽에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미쳤나봐요. 좋아하는 UFC 선수랑 술 한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놈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생각만 해도 설렌다. 예. 가브리엘라 안녕하세요. 나에게 인사. My favorite person. Did you remember 최현석 인믹스는? 아, 현석이 알죠. I know. 오빠 한번 UFC 보면서 라방 해줘요. 오빠 해설 들으면서 보고 싶어.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냐면 UFC 짝. 내가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UFC 채널을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UFC 그러니까 격투기 전문 채널 있잖아.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야, 거기까지 가면 진짜 안 되겠는 거야. 거기까지 가면 진짜 내가 정체성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거까지는 안 되겠는데. 그래.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듯이 UFC를 라이브로 틀어 놓고서 근데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게 아마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안 될 거야. 그래서 내가 UFC를 보면서 나를 찍으면서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렇게는 한번 해보죠. 그건 재밌겠다. 그렇게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재밌을 것 같아. 복서인을 하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 진짜. 말 심하네. 복생각을 그러고 있어. 가수죠. 내 본업이 있는데 지금. 나는 취미로 보는 거라니까. 취미로. 네, 이게 UFC 경기가 일요일마다 합니다, 여러분. 일요일 아침 보통 9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뭐 한 2, 3시에 끝났는데 메인카드가 몇 시쯤 시작하지? 메인 카드가 보통 10시, 11시? 요때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니까, 메인 카드 할 때쯤부터 보면 될 것 같아. 해설하는 거, 나 뭐, 리액션, 재밌을 것 같은데? 리액션 해설? 뭐,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보자. 나는 좋지, 왜냐면은, 이게, 잘하면은 격투기 팬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잘하면 내 댓글이 보이면 머리를 잡으십시오. 그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나를 좋아하시는데 이제 노래를 좋아하시는 팬들도 되게 많이 생기면은 너무 좋지만 그게 제일 감사하지만 격투기를 좋아하는 팬들도 생기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야말로 금상첨화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가장 행복할 때는 사실 제가 작업한 노래가 잘 나왔을 때. 그게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구현했던 것들이 진짜 실제로 다 구현이 됐을 때. 녹음까지 했는데 그 이상으로 잘 나왔을 때가 진짜 최고로 쾌감을 느끼죠. Fan from the Philippines. 오케이. Turkey is burning. Burning. You are so talented. Hi from Philippines. 저녁 뭐 먹었어요? 저녁은 아직 안 먹었구나. 아, 진짜 신곡 빨리 듣고. 신곡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진짜 2주밖에 안 남았어. 아, 공부해야 되는데 라이브 공부. 아, 빨리 공부하세요.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세요. 공부하셔야지. 그러면 안 되지.
오빠 비 오는데 뭐예요? 이번 여름 너무 덥죠? 어, 너무 더워. 더위 많이 타는데, 그치? 듀리안? 듀리안이 뭐지? 나가요라니. 대답 자판기네요. 대답 자판기죠. 그래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 날, 한번 UFC 해설 갑시다. 네, 우리 동욱이가 또 왔네요. 동욱이 또 보고 싶네.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준거. 안녕하세요. 아니, 음악 얘기할 게 없는 게 나 다 했잖아. 다 했어.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도 할 걸 다 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음악 하시는 분들끼리 음악 얘기 잘 안 합니다. UFC 공부해야겠네. 그렇죠. 이거 되게, 뭐야, 우리 동욱이 뭐야. 우리 동욱이라고 했는데 왜. 난 원래 그렇게 했는데 왜. 이상한 프레임 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동욱 씨. 야, 하지 마. I live in France. 아, 프랑스, 안녕하세요. 저팬.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살려주세요. 뭘 살려주세요, 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 중국에서 좀 있었습니다. 예, 중국에서 한 8개월 정도 있었어서. 어렸을 때 발음은 좋습니다. 항상 동욱 오빠랑 같이 라방하면 재밌겠다. 웃는 거 설레. 프리스 피처 베네스 야오. 아, 동욱이가 씨. 동욱이가 우리 챌린지 한번 쳐줘야 되는데. 진짜. 아, 저 볼만 하겠다. Can you sing? 오케이. 오키도키. 오빠 연습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얼굴에 장난기가들. 오빠는 세계고. 아니에요. 전혀. 라방. 헬로 프롬 헤이. 맥주 추천이야? 저는 항상 똑같은 거 추천합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산미구엘 이상의 맥주는 아직 찾아보질 못했어요. 산미구엘이 제일 맛있어요. 아직까지도 산미구엘이 제일 맛있습니다. 잘, 나 맥주 마실 건데 추천 안 해줘요. 산미구엘 드세요, 진짜. 산미구엘이 진짜 제일 맛있어요. 진짜 산미구엘이 최고야. 나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에서 뭐 곰표 맥주 그거 요즘에 저거 하더라고요. 막 다들 뭐 곰표 맛있다 그래서 저 먹어봤는데 약간 그 향이 있더라고. 향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호가든 느낌. 약간 호가든 느낌이 나던데. 근데 저는 약간 향 있는 맥주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별로 그냥 제 스타일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산미구엘 항상 저는 똑같은 맥주만 추천드립니다. 산미구엘을 좋아합니다. 말표? 말표라는 것도 있어요.
저 향 맥주를 좀 잘 안 먹어요. 저는 뭐든지 약간 오리지널리티예요. 약간 좀 막 예를 들어서 뭐 피자를 먹든 뭘 먹든 그 막 엄청 난해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고유의 그 맛을 그대로 지키는 음식이나 음료를 좋아합니다. 항상 369L 되게 깔끔해요. 엄청 깔끔합니다. 진짜로 되게 깔끔하고 좀 부드럽고 그러니까 맥주 치고서 되게 와일드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술 먹방 곧 할게요. 뭐 다음 주 중에 할 거고 이번에 다음 주 중에 술 먹방 해야겠다. 뭐 그것도 그거 할 그때 우리 음원 나올 때 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럼 당신 그럼 파인애플 피자 브로지. 파인애플 피자 난 브로지. 파인애플 피자 난 부러워합니다. 일단 제가 열대 과일 종류를 잘 안 먹습니다. 술 먹방 하지 마세요. 사고 친다. 나 술 먹방 해도 사고 잘 안 치는데. 민초파 아닙니다. 저 민트 초코 안 먹습니다. 어쨌든 초코의 그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뭔가 또 하나의 어떤 강한 맛을 믹스 시키는 거잖아. 그냥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난 그런 게 싫어요. 약간 좀 난 그런 거 너무 싫어. 근데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뭐 뿌링클 막 프링크리든 뭐든 나는 싫어요. 나는 그냥 치킨이면 치킨 오리지널 뭐 양념 콤비네이션 페퍼로니 치즈 그게 답니다. 그 이상으로 좀 벗어나기가 싫어요. 민초에 심각하죠. 나 왜 화가 나지 그게? 내가 미친 사람인가 봐요. 내가 화가 나. 그런 거 잘 먹어야 뭔가 있어 보이는 허세? 그런 거 있어요. 약간 그런 아니야 그런 거보다 약간 그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약간 유행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유행에 되게 예민해서 그 마라탕 나는 근데 마라탕을 되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마라탕은 뭐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마라탕 되게 좋아하더라고 사람들.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라탕이 약간 옛날에 허니버터 칩 같은 느낌 아닐까요? 옛날에 그 허니버터 칩인가? 그거랑 지금 또 한창 뭐 유행하는 과자가 뭐 하나 있는데 되게 유행하는 무슨 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쨌든 저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유행에 되게 예민합니다. 스파게티 맛컵 라면? 아, 난 그런 거 싫어요. 근데 그건 좋아. 그냥 스파게티 그 있죠. 그 되게 옛날부터 파는 그 스파게티. 그건 좋아. 꼬북칩 초코. 요즘 그게 유행인가? 되게 유행인데. 우리 옛날에 여러분 막 허니버터칩 한창 유행할 때 없어가지고 못 먹었잖아. 편의점에서. 없어가지고 못 먹었잖아, 진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 지금 뭐, 똑같아. 다른 거잖아. 다른 거잖아. 뭐, 똑같아요. 구하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자에 비해서 뭐, 이렇게, 수입이 막 엄청 많이 난다 뭐 그것도 아닌 것 같던데 찾아보니까. 그러면 불닭볶음면이랑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안 먹어요. 저 그거 다 안 먹어요. 다 안 먹어요. 다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화는 아 왜 화가 나지? 죄송해요. 아 왜 그래요? 아 미안해 죄송해요. 마라 아이스크림 있다고요? 진짜 왜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들. 마라 아이스크림 뭐야 진짜. 아 화가 나. 마라 아이스크림. 저 어쨌든 저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를 빼야 돼가지고 갑자기 화내다가 죄송합니다. 마라 아이스크림.